파티원들과 함께 마지막 보스만 남아있는 파티 던전을 공략해보겠습니다. 이번 파티 던전은 두 마리의 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보스는 각기 다른 버프를 가지고 있고 자신 주변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스킬을 주기적으로 실행합니다. 플레이어들은 메인 탱커와 부탱커를 지정하여 서로 가까워지지 않게 어그로를 관리하면서 전투를 진행해야 합니다. 블레스 모바일은 탱, 딜, 힐의 역할을 살린 전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장도와 클래스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각 보스의 패턴과 특징을 잘 알고 대처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자, 이번 보스와의 전투를 살펴볼까요? 파티원들의 강력한 공격으로 보스 중 하나인 타티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보스 베르그만 잡으면 되겠군요. 잠시만요. 베르그가 스킬을 시전하여 타티를 부활시킵니다. 아, 이런. 타티가 100%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파티원들은 부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베르그를 먼저 잡기 위해 총 공세를 퍼붓습니다. 드디어 베르그를 잡았습니다. 아, 이런. 이번에는 타티가 베르그를 부활시킵니다. 자, 이제 파티원들이 나뉘어져서 양쪽 보스 몬스터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두 보스의 HP가 거의 동일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곧 사망할 것 같습니다. 두 보스가 동시에 동결 상태에 걸렸습니다. 혼돈의 마력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혼돈의 마력을 파괴하니 두 보스 몬스터가 사망하여 던전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블레스 모바일은 보스 공략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레스 모바일에서는 조금 전 보신 보스 외에 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전투를 제공하는 보스와 상황별로 최적화된 전투를 위한 다양한 시점의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블레스 모바일의 멀티카메라 시점들을 잠시 보시죠. 나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블레스 모바일은 길드 시스템을 통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길드 본부입니다. 길드 모임을 통해 길드원들을 모아서 도움을 요청해볼까요? 길드장이 모임을 요청했습니다. 길드원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길드 본부는 보시는 것처럼 길드의 성장 레벨에 따라서 본부의 외형이 변화합니다. 길드 본부는 유저들이 함께 노력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길드만의 공간입니다. 길드 모임에 성공을 하면 비밀 훈련소가 열립니다. 비밀 훈련소에 함께 들어가 좋은 보상을 주는 몬스터 사냥을 합니다. 길드 낚시터에서는 유니크한 물품을 낚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들러주세요. 블레스 모바일의 길드 시스템은 역대급의 길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은 물론 길드의 성장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